지난 21일 기자단이 효도밥상 경로당과 반찬 공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제167에서 170회 현장 구청장실이 운영돼 성원초등학교와 연남동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제171, 172회 현장 구청장실이 계속해서 레드로드 발전소와 반려동물 캠핑장을 방문해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8일 마포구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노인복지통합서비스 효도밥상에 주민과 언론의 호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검토까지 진행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에 언론사의 취재 문의가 증가하자 마포구는 출입기자단에게 쌈지 경로당과 반찬 공장을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마포구 효도밥상 경로당과 반찬 공장의 기자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우선 기자단은 기자 설명회가 열린 쌈지 경로당에 방문해 효도밥상과 반찬 공장의 사업 설명과 운영 과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효도밥상 경로당의 운영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효도밥상 반찬 공장으로 이동해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 취재는 최근 노인 복지 모델로 부각된 효도밥상과 그의 운영 확대, 반찬 공장의 개소 등 언론사 취재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언론과 주민의 호평이 끊이지 않는 전국 최초 원스톱 노인 복지 서비스 효도밥상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20일 운영된 현장 구청장실은 마포구 곳곳을 누비며 민생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된 성원초등학교 교육환경을 확인하고 연남동 주택가와 상권을 방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운영된 현장 구청장실은 먼저 성원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성원초 건물과 세터산 등산로 입구가 인접해 교육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피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구청장실은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연남동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과 징검다리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 조명 및 보안 등이 설치될 연남동 세목길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남동과 인근 경의선 숲길의 상권을 연계하는 끼리끼리 길 조성 현장을 찾아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생활하는 마포구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현장 구청장실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날 제171회와 172회 현장 구청장실은 연남동에 이어서 완공을 앞둔 레드로드 발전소와 반려동물 캠핑장을 방문하며 오후 늦게까지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마포TV가 동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제171회 현장 구청장실은 먼저 레드로드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는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조성한 곳으로 앞으로 레드로드 메이커스가 입주해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2회 현장 구청장실은 난지 한강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반려견 놀이터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과 반려동물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이날 현장 구청장실은 캠핑 데크와 반려견 화장실 등 캠핑장 곳곳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마포구의 안전을 위해선 유관기관들의 상시협업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에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친선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청과 마포경찰서, 군부대 등 총 5개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마포 구민체육센터에서 마포구 유관기관 간의 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상호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마포구, 마포경찰서, 마포세무서, 군부대, 마포소방서가 참여했습니다. 구통합방위협의회가 주관한 이 자리는 오전 10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로 개회해 주관기관장의 대회사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기념사를 거쳐 총 100명의 참여인원이 함께 체조를 통해 몸을 풀었습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시축과 함께 축구 친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후반 각각 20분씩 진행된 축구 경기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직접 참여해 기관과 세대를 아우르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8일 열린 친선 체육대회를 통해 마포구 유관기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길 바랍니다. 매년 5월 22일은 UN이 제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한 기념일인데요.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한 호랑이부터 사랑받는 푸바오 자이언트 판다까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 환경보호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